각자의 신선한 우유를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 먼저 우유병을 선택한 다음 맥주 따르듯이 기울러야지 우유 거품이 덜 생겨서 꼭 기울어줘야 돼요. 넘치는 것도 덜 직접 남고. 따라 마시는군요. 드링. 어머, 이렇게 신선한 우유를 앞에 두고 마셔보지 않을 수 없죠. 시중 우유보다 진하고 고소함이 가득해 우유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우유 두 병이랑 조그마한 것도 구매했어요. 낙농업은 오스트리아 먹거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고기 요리가 발달했답니다. 오스트리아 음식 먹어와 하셔. 귀여워. 매혹적인 빨간색 관광 열차를 배경 삼아 이 식당에서 맛볼 음식은 오스트리아 전통 요리인 슈니첼. 저는 슈니첼을 시켰어요. 송아지로 만든 슈니첼이에요. 우리나라 약간 돈가스 같은 느낌. 돈가스랑 진짜 비슷하네요.